안녕하십니까. 롯데 자이언츠의 삼성 라이온즈의 경기 라이온즈 파크에서 양상군 해설위원과 함께 중계방송 전해드리겠습니다. 1번 장두성과 2번 고승민의 테이블 센터, 3번 레이에스, 4번 지명타자 전준우, 5번 정훈의 클린업, 6번 나승현, 7번 3패 성적 5.12의 평균자책, 그리고 김지찬과 이재현 2번 타자의 테이블 센터입니다. 3번 오늘 지명타자로 돌아온 구자욱, 4번 맥키넌, 5번 김영웅순의 중심타선 클린업, 6번 포수 강민호, 7번 데닐레스 선발 투수가 오늘 마운드를 책임지는 삼성 라이온즈 시즌 5승에 도전을 하겠고, 4월 11일 롯데전에서 6과 3분의 2이닝 투구 무실점. 오랜쪽 강한 타격음, 다시 한번 우중간으로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타구는 담장까지 성큼성큼 맨넥 슬라이딩 2루에 여유롭게 도착하는 빅터 레이에스입니다. 확실히 레이에스에게 레이에스가 강하네요. 그렇습니다. 리드 아니겠습니까? 예. 이사이유 터지 몸쪽공 타격, 볼카운트를 원앤투 몰려있는 전준호, 계속적으로 몸쪽 승부를 해요. 땅볼 내야를 빠져나갑니다. 힘 빠진 타격에 레이에스를 허물어 롯데 4번 타자 전준우의 선제적 실타, 스코어 1대0 롯데 리드 점수가 나왔습니다. 자, 어제 경기를 계속 이어갈 수 있는 어떤 좋은 분위기 안타라고 저는 보는데요. 예. 자, 롯데 레이에스에게도 지금 득점권 올 시즌 4월에서 5월 2할 오픈에 그쳤던 팀의 4번 타자였는데 파울터브에 맞은 이후에 툭 때려냈던 자, 스타트, 그리고 결국엔 방망이가 따라 나왔습니다. 스윙 3대0 이닝 종료. 하지만 롯데는 레이에스의 2루타 전준우의 선제적 스타로 스코어 1대0 그 경기 먼저 앞서가겠습니다. 자, 일단 기분 좋은 득점을 했던 롯데니까요. 네. 구작 선수가 오늘 지명타자 다시 이 담 증세를 딛고 선발 라인업에 복귀했습니다. 어린 누나들과 함께 예. 호흡을 또 어린 146의 빠른 볼 힘으로 밀어냈고 뒤쪽으로 단장을 넘습니다. 에런 윌커슨의 극강의 모습 그 자체, 라이온즈의 3번 구자욱 선수가 경기의 균형을 곧바로 맞춰놓습니다. 자, 윌큰 선수를 소개할 때 뜬공 비율이 지난해보다 많이 높아졌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러면서 성적이 좋지 않았는데 지금도 약간 높은 빠른 공인데, 야, 구자욱 선수가 타격감이 좋았는지 홈런을 만들어내네요. 스윙 라인이 벌써부터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린날 시리즈다운 그런 어떤 경기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맥키넌의 타구로 장타 속 코스로 벌어갔습니다. 긴 다리의 맥키넌 2루까지 미끄러져 들어갑니다. 윌커스 상대 삼성 라이온 타자들의 집중력 있는 장타가 국방 연속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이제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초구를 때리는 김영웅의 타구가 내야를 건넙니다. 2루에 있던 득점권 주자 맥키넌을 허브로 오늘도 영웅스러운 타격을 첫 다섯부터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전에 성공한 라이온즈 스코어 1. 네, 지금도 보시면 김영웅의 시즌 22번째 타점. 삼성 라이온즈의 글쎄요 내야 코너 정말 기대가 되는 샤워입니다. 네, 정말 그렇습니다. 몸쪽 공 요구 스윙 그대로 삼진 아웃되는 강민호 선수입니다. 하지만 이사이유 구자욱의 동점 솔로포, 그리고 맥키넌과 김영웅의 연속 안타로 경기를 뒤집은 삼성 라이온즈입니다. 양 팀의 맞대결 2회로 여러분을 안내하겠습니다. 선수들은 이제 롯데의 주축이 되는 돼야 될 선수입니다. 때려냈습니다. 좌중간 좋은 코스에 뚝 떨어집니다. 충분히 2루 이상을 바라볼 수 있는 윤동희의 타구였습니다. 2루 한창 원아웃 2루에 윤동희의 2루타 시즌 10번째 2루타였습니다. 예. 올해는 좀 꾸준하네요 지금까지. 4구째 그대로 삼진으로 물러나고 있습니다. 이어진 6구째 승부 센터 쪽 중견수 김지찬이 잡아냈습니다. 3아웃 장윤호 2루. 응원 문구를 적어오신 것 같습니다. 오른쪽으로 날카롭게 타고 안쪽에 빼볼
고승민은 천천히 2루까지. 오늘 초반입니다만 2루타도 많이 나오고 있는 양 팀의 맞대결입니다. 그렇습니다. 장타 모두 2루타. 그중에 한계가 있었던 빅터 레이에스인데 좌익수 내려오고 있습니다. 김성균이 잡아냅니다. 포함. 이런 뜻인 것 같아요. 뛰어나고 승부 주요합니다. 삼진으로 이닝 종료. 봤으면 어떻게 하는 생각이 드는 그런 카운트였거든요. 2번 4구째 반응했습니다. 센터 쪽 중견수 앞에서 가라앉습니다. 세타석만의 2안타. 장타포와 멀티히트 경기를 완성하고 있는 롯데 고승민 선수입니다. 맞습니까? 그렇죠. 초구의 어스윙. 투앤투 끌어당겼습니다. 강한 타구 일루축 파울. 볼보이까지 중요한 승부 이어집니다. 자, 투앤투 갖다 맞췄고 중견수 잡아내기 어려웠습니다. 1루자 고승민은 3루까지. 레스 상대 멀티히트 레이에스가 오늘 경기 2안타 경기를 치르고 있습니다. 중요한 초구 우선 볼로 출발합니다. 3구 들어옵니다. 자, 그리고 이어진 승부인데 스윙! 결국 참지 못하고 삼진! 느껴지거든요. 네. 풀카운트. 자, 몸통 스윙이 이루어졌고 좌익수와 중견수 그 사이를 관통했습니다. 자신의 세 번째 오늘 타석에서 만들어내는 장타! 베베타가 이 시점에 나왔습니다. 2루타. 자, 몸쪽 빠르게 붙는 아주 절묘한 코스에 들어간 공이었는데 3구 스트라이크 홀. 자큰 변화구 어스윙. 그대로 밀어붙였습니다. 바른분 선택 1루에스 아웃입니다. 내렸습니다. 내야 그대로 갇혔고 2루수 앞카운트를 올리고 있습니다. 조금 더 선언을 했습니다. 투앤투 땅볼. 1루수 맥키넌 베이스를 밟고 있습니다. 투아웃입니다. 요즘은 선발 투수가 100구 정도만 되면 거의 교체를 하기 때문에 저도 거기 저기 물이 들었는지 100구 넘어가니까 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예, 세 번이 있었던 에이스 선수고요. 최근 4경기에 3승. 오늘 승리를 기록하게 된다면 최근 4연승을 기록을 할 수 있습니다. 2루수 슛바운드 처리 3야. 6회까지 뚝심으로 밀어붙인 데닐레스 카드 오늘 6이닝 1실점 퀄리티 스타트 6호를 갖추고 있습니다. 삼성은 불펜을 가동합니다. 이승민 투수가 올라왔습니다. 1승 2패 10.38의 평균 자책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깔끔한 경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선발 레이에스가 내려간 직후에 오늘 양 팀도 앞 첫 볼넷이 나왔습니다. 투앤투 밀었습니다. 느린 땅볼 앞선자 2루 처리 왜 늦었습니다. 이승민의 뒤를 이제 최하늘 투수가 이어받게 되는 삼성 라이온즈입니다. 1승 1홀드 시대 기억. 결국은 볼넷으로 마무리됩니다. 스윙 있는 맞지 못했고 나왔어요. 1리그를 빠져나가는 타. 2루에 있던 동점자가 3루통과 홈으로 들어왔습니다. 회주의 타격감. 3안타 경기에 고승민이 이 경기를 7회 초 원점으로 돌려놓고 있습니다. 당긴 타구 다시 한번 같은 코스의 안타. 1루자 앞서와 마찬가지 상황. 그리고 1루자 3루까지 역전의 재역전.
7회 초 롯데자이언츠가 3대2로 이제는 다시 경기를 리드합니다. 확실히 롯데 타자들이 이제는 조금씩 컨디션을 회복한다 뭐 이렇게 보이는데요. 다시 투수가 교체된 이번 7회 초인데요. 오른손 이승현 투수입니다. 3.07의 평균 자책 시즌. 레이에스에게는 흘러나가는 슬라이드에 다 당했거든요. 방망이 끝이에요. 아 지금 짧아요. 우익수가 먼 위치에 위치하고 있었고 손을 뻗는데 받기 어려웠습니다. 타자조도 2루까지 그리고 공이 옆으로 샜어요. 자 이러면 레이에스까지 홈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묘한 타구에 흔들리는 삼성의 내외야까지. 워낙 코스가 좋았고요. 자 그리고 이 지금 이 앞에 떨어지는 타구를 이성규 선수가 직선으로 쫓아오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네. 안 되는 걸 계속 잡고 있으면 이런 왼쪽으로 라인에서 타구 빨래줄같이 벌어갑니다. 담장 하나를 직격합니다. 전준우까지 오므로 그리고 1호 살아 들어가는 정훈까지. 파죽지세의 흐름 거인의 진격이 이번 7회 거침없이 계속 이어집니다. 스코어 6대2 역전차. 아주 쉬워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릴 수 있는 그림을 일단 그렸습니다. 좌익수 잡았고 백업 이후에 홈으로 홈승부 들어옵니다. 대거 6득점째 롯데자이언츠가 거침없이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정훈의 득점 스코어 7대2. 밀어친 타구 오른쪽에 또 한 번의 안타. 타자의 수 롯데자이언츠 7회 마치 이때를 위해 참아왔다는 듯 폭발하고 있습니다. 또 하고요. 마운드를 때렸고 센터 쪽 빠져나갑니다. 이 불을 어떻게 끄죠? 네. 삼성의 불펜의 상대 롯데가 너나 할 것 없는 타격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구째 떴습니다. 길고 길었던 7회 초 삼성의 수비가 이렇게 마감되고 있습니다. 자 초구 글러브 맞고 구출됐어요. 안타를 만들어냅니다. 김성윤 지금 상당히 빠른 강습 타구였는데 안타였습니다. 자, 조투에서 받아 때립니다. 외야의 안타. 김성윤은 3루까지 다자우자 2루까지 쏜살같이 들어왔습니다. 주자 3루와 2루 뒤지고 있는 삼성도 득점권의 두 명 주자를 맞춰놓고 있습니다. 결과 확인. 타구 높게. 스리야. 포수는 이런 좀 고집이 분명히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예. 박빙 투수 육선업인데 떨어뜨렸습니다. 1루의 생보. 세이프입니다. 글러브 너무 일찍 들어올렸을까요? 네, 그런 것 같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좀 편할 때 투구를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어떤 포인트라고 생각이 됩니다. 회주의 타격감 3안 경기의 고승민 타자를 삼진 처리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아마추어 선수들을 보면 첫 자신의 탈삼진 공도 이렇게 챙깁니다. 떨어지는 공을 기술적으로 컨택! 프로 무대가 이렇습니다. 주자는 3루까지. 지금 완벽한 볼인데 이거를 안타로 만드네요. 레이에스. 그래서 변화구보다는 그렇죠. 저는 빠른 공을 좀 더 많이 던져야 돼요. 더블 플레이 코스. 6-4-4 그런데 1루에서 아웃 카운트가 올라가지 못합니다. 3루차 득점. 자, 타구의 왼 쪽 외야인데요. 담장을 때렸습니다. 주자 3루 2루 찬스를 이어갑니다. 김민석 선수까지 지금의 이 장타를 통해서 깨어난다. 득을 합니다. 느린 땅볼 2루 수쪽으로 쓰리야. 하지만 롯데는 흔들리는 상대의 내야를 맞아서 한 점을 더 못했습니다.
커슨이 7이닝 2실점 호투를 펼치고 내려갔고 8회부터 가동되는 롯데 불펜. 유준 선수도 좀 여유 있는 리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의 페이스를 잠깐 유지를 하고 있고. 자, 투수 글러브 맞고 굴절. 뒤쪽 그른 볼. 1루에서 승부! 아웃 선언됐습니다. 베이스에 닿는 오. 세이프입니다. 원심 범벅. 네. 지금의 점수차에서 마운드를 다시 밟습니다. 전미르입니다. 반대로 스윙을 잘했어요. 예. 그러나 또 흔들리는 좀 모습이 또 있습니다. 빠른 볼에 반응하는 강민호의 안타. 전미르가 던진 패스트볼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강민호의 안타. 많이 나왔던 올 시즌입니다. 예. 빠른 볼. 수가 경기를 좀 더 많이 나와야 됩니다. 3구 바깥쪽. 두 가지를 다 보고 치기는 어렵다고 저는 봅니다. 원에 투. 4구째 틀어막는 전미르. 최근 지쳤던 것과는 별개로 씩씩한 모습은 여전히 ING 현재 진행형입니다. 점수는 6점 차. 자, 왼쪽 외야 높게 높게 이 공이 담장을 훌쩍 넘깁니다. 쇠기에 쇠기를 받는 윤동희의 솔로퍼. 오늘 단타 2루타 그리고 내친김에 홈런까지. 롯데자이언츠 윤동희입니다. 등번호 44번의 박진희입니다. 두 번의 패전 7경기 나선 9.64의 평균자책. 그 실점을 막았기 때문에 오늘 승리를 가져갈 수가 있었습니다. 1루수 일어났고 야, 여기서 승부가 안 됐네요. 슬피요. 지금 마지막 순간에 살짝 나승엽 선수가 고민했던 것 같은데. 오. 3유간 빼냅니다. 이런 부분이 필요하겠죠. 패색이 짙습니다만 끝까지 아직 자리를 채우고 계신 밴드를 위한 마음. 이제는 풀카운트 스윙 삼진. 많은 안타도 득점을 주고 받았습니다. 장단 29개 안타 그리고 11득점을 나눠 가진 양 팀의 최종 스코어는 9대2. 롯데 자이언츠가 어제와 오늘 승리를 가져가면서 위닝 시리즈를 달성합니다.